채팅창, 본인 지옥 갈것 같아요? 전 지옥 갈것 같아요. 저는 신과 함께란 영화를 이번에 봤는데, 보고 나니까 드는 느낀 점은 저는 무조건 지옥 가요. 근데 그런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이면은 진짜 제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네? 아까 3,000명 보고 있었잖아. 뭐 이렇게 많이 사람 많이 빠졌지? 2,300명. 2,300명은 전부 지옥 갈 거예요. 네. 님들 다 지옥 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랄해야지. 그럼 지옥에서 개지랄해야지. 욕 존나 해야지. 너무 기준이 높더라. 천국 가려면은. 환생하려면은. 일단 나는 나태지옥에 갈 것이고, 또 돈을 밝혔기 때문에, 또그 돈에 관련된 그런 지옥, 그리고 거짓말 쳐가지고 했던 거, 그리고 뭐 그냥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거지. 염라 개새끼야. 나는 염라 앞에 가서 염라 개새끼라고 할 거야. 죄인 윤태우는 들라. 본인의 죄를. 야, 야, 이 개새끼야. 그냥 빨리 보내, 이 개. 야, 시간 없어, 이 새끼야. 빨리 보내. 환생하려면 나 지금, 어? 300년 굴러야 돼. 야, 빨리 보내. 아, 이 개새끼. 인정하는가? 보내, 이 개새끼야. 갈 거야, 이 개새끼야. 가야겠지, 뭐. 근데요, 지옥과 천국은 없습니다. 엄마나 방송 출연했어. 천국과 지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생도 없고요. 그냥 우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죽으면은 그냥 코드를 뽑은 컴퓨터가 꺼지는 거랑 같아요. 자의식도 느낄 수 없고, 고통, 기쁨, 슬픔, 나란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런 걸 자체를 못한다는, 자의식이 끊겨버리는 거.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된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죽기, 그, 병원에서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심장 박동기. 심장이 멈출 때 이렇게 띠, 이렇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걸 가장 난 죽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이렇게 뛰다가 반응이다. 반응이 아예 없는 거지. 무반응. 무반응이 죽음이에요. 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죽기 싫어. 진짜 죽기 싫어. 인생은 마치 배터리가 타요.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잠자는 것도요. 잠은 뭐 평안 뭐 영면의 상태 뭐 이러잖아요. 좋게 표현한 거고요. 그냥 꺼진다니까요. 시선이 차단되고 들리는 것도 없고 생각도 못 하게 되며 냄새 이런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는 무의식 자의식도 느낄 수 없는 혼자 생각도 못 하는 얼마나 무서워요. 네? 이제 무섭죠. 죽음에 대해서. 죽지 말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큰일 납니다. 형, 나는 죽기 전에 나는 후원 영상을 보고 싶어. 자연사도 하기 싫어요. 아니, 후원 영상 이따 보여드리는데, 나는 진짜 자연사도 하기 싫어. 난 진짜 오래 살고 싶어.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산다 그러잖아. 너무, 난 진짜 오래 살고 싶어.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맨 프로머스란 영화.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살아온 인간에 대한 이야기. 벽.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나 너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냥 안 죽고 싶어. 죽기 싫어. 형, 내가 실신해 본 적이 있는데 형이랑 똑같은 생각. 그냥 껐다 켜진 컴퓨터 같았어. 맞아. 그냥 사라지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고, 누가 날 생각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아무, 그냥 까까 아무런 생각도 충전한 못하는 거 거지. 나머지 잘 털. 그냥 끝나는 거지. 흑인 노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족같은 얼굴로 태어났을까? 임지용? 맞아. 영생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려면 이제 세포가 계속 노화되지 않고 손실이 없어야 된다 이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 1000년 정도는 살고 싶다. 1000년. 그럼 인생 졸라 길게 볼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부셨게? 형이 부셨지.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크게 흔들릴 자신 안 흔들려도 될것 같아. 나 1000년 정도 살 거니까 아 인생에 있어서 1000년 중에서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950년쯤 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외계인한테 납치되면 오래 살수 있지 않을까요? 등산하러 가시죠. 등산하다가 잡히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 자.